한 술집에서 손님 한 명과 직원 한 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숨진 손님의 차 안에서는 2133명분의 마약 또한 발견됐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외국인가 싶겠지만 해당 장소는 대한민국의 강남입니다. 펜타닐, 진통제인 모르핀을 100배 농축한 게 헤로인, 그걸 다시 100배 농축한 것이 이 펜타닐입니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아주 위험한 마약인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펜타닐에 의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시면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 중이던 보안관이 차량을 수색하다가 공기 중에 퍼진 펜타닐에 의해 쓰러지는 장면인데요. 펜타닐의 치사량은 2mg, 극히 소량으로 공기 중에 퍼진다면 마치 화학테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폐를 접어 펜타닐을 보관하다가 사용 후 지폐는 길에 버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행인이 떨어져 있는 돈을 주어 묻어있는 소량의 펜타닐에 노출돼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마약의 원산지는 중국인데 패권 경쟁의 주요 전략입니다. 이미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는 전쟁과 다름없다고 말한 적이 있고 해당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싸움에 아무 죄 없는 시민들까지 다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